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딘입니다. 오늘을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복부스 리제로테의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그러면은 자세한 건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이 리제로테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받을 때 이렇게 특정한 샘플을 하나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 베스 메이크업을 지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메이크업 지정을 해서 오더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색상으로 해달라고는 오더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 오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오더를 넣을 때 거의 모든 상황에 해당이 되는 베이스인데요.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메이크업 오더를 할 때 어떤 분한테 넣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의 취향이랑 내 취향이랑 비슷할수록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작업을 할 때 아무리 오더를 넣으신 분의 이야기대로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자기도 모르는 취향이라는 거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그 취향이라는 거랑 이렇게 좀 떠나서 실력이 좋으신 분은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대다수는 그게 참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나에 꽂히는 것보다는 그 샵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그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인형놀이 하는 사진 같은 거를 어디서 트위터 같은 걸 하고 계신다거나 하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그쪽이 진짜 취향이시기 때문에 그쪽 인형들 취향을 한번 보시고, 그것도 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때 한번 메이크업 오더를 넣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샘플로 오더를 넣을 때 생각을 해야 될 건, 그 샘플에 있는 헤드랑 내가 메이크업 오더를 넣을 헤드랑 같은 타입이 아닐 경우에, 특히나 막 회사도 다르고 그렇다면 스킨색까지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베이스 도화지가 다른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샵에서 오더를 받기 전에 안내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하나 해드렸더니 벌써 메이크업이 끝나버렸네요. 아마 데려가신 분께서 마음에 들어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일단 제 눈에 먼저 예뻐 보여야 오너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지만 메이크업 하시는 분의 취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예뻐 보인다는 거는 취향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오늘도 그냥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런 얘기들 한번 모아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